무슨 일이시죠? 아, 저 사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던데 매제랑 같이 나갔습니까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 한 계장님도 사장님께서 건설협회 회장직 출마하신 거 알고 계시죠? 네. 어때요?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? 유력한 후보시죠. 우리 오 실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요. 다른 후보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. 아, 해명건설요? 해명건설? 예. 그쪽이 우리보다 더 오래된 회사고 규모도 더 크고요. 그래서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물어보세요? 지금 한창 바쁘실 때 아닙니까? 준비생이던 두 분이 요즘 무대에 선다면서요. 한 계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죠? 아, 직원분이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. 부산에서 올라와 인사차 들렸었는데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너, 해명건설 사장 스캔들 수집해와.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해명 사장이랑 신인 가수 박서경이 혼외 자식 뒀다는 소문 몰라? 좀 모르는 얘긴데요? 그런 얘기가 있었어. 낱낱이 알아봐. 어서. 네, 알겠습니다.